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은 다시 평화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은 주인을 잃은 개들과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고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모두 손이 묶여있었고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S-300이 이송 중인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아조프스탈 공장입니다. 건물이 요새처럼 이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지하 갱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최후의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남성 6명,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을 폭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블린 미사일을 통해 전차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군인은 처음으로 전차를 파괴해봤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RM-70 다연장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침몰되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함대의 기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넵튠 대함 미사일을 통해 피격한 것이라고 했고 러시아군 함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됐든 모스크바함의 피격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유폭을 견디지 못하여 침몰했다고 합니다. 현재 흑해의 기상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탑승한 승조원들이 전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데사 쪽의 군대 일부가 반격 작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 발로이키, 로벤키 지역에 3개의 병창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 하나로 6,677억 원을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은 24시간 이내에 더 많은 제블린 대전차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그-19 전투기 12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미국 F-16 전투기 12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화학무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한 달간 러시아 물가가 7.53%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수입 금지를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